너 물 못 써. 쓸 거면 돈 내놔. 너도 외지인이야. 그게 화합이 되면 너한테 찾아갔겠니? 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제 귀촌한 지 어느덧 3년 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때까지 귀농귀촌 하신 분들을 주위에서 많이 뵙고 저희도 귀농귀촌을 했고 저희가 겪어보니까 귀농귀촌 할 때 피해야 할 곳들이 조금 보여가지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영상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저희가 이제 귀촌을 하면서 주변에서 이제 많이 보고 듣고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좀 너무 자극적인 얘기를 특정 장소나 지역을 좀 물어서 얘기하기가 조금 곤란하니까 오늘 좀 두루뭉술하게 어느 특정이 안 되도록 조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농귀촌 시 피해야 할 곳 첫 번째, 집성촌. 저희가 왜 집성촌을 첫 번째로 꼽았냐면요. 일반 마을의 경우 이제 마을에 들어가서 이제 주변 이웃분들하고 막 잘 지내다 보면 좋은 분도 있고 그냥 무관심한 분도 있고 나쁜 분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일반 마을에 갔을 때는 한두 가구하고 조금 이렇게 사이가 좀 서먹서먹해도 별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집성촌에 들어가게 되면 그 다 같은 일가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어느 한 집하고만 이렇게 삐끗하잖아요. 보통 제일 가까운 집하고 삐끗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뭐 소음이든 뭐든 어떤 거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면 어쨌든 마을에 어떤 변화가 생기잖아요. 이제 그런 걸 좀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졌을 때 그분이 본인들의 앞마당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거슬리는 거에 대해서 다른 분들이 다 편을 들어줘요. 내 말은 들어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제 귀촌을 해서 그런 집성촌이 형성되어 있는 마을에 딱 들어가게 되면 말 그대로 그냥 고립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피해 사례들을 저희가 들어보면 장난이 아닙니다. 수위가 꽤 높은 마을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포크레인 갖다가 뭐 길 막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기본이고요. 기본이고 험담하고 또 어떤 데는 수도를 끊어버려요. 물을. 이게 여러분들 저희 방송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수도가 광역 상수도가 있고요. 일반 마을 상수도가 있어요. 시골 중에 굉장히 아직까지도 많은 곳에서 마을 상수도를 사용하거든요. 근데 그 마을 상수도는 주민들이 얼마든지 잠글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 물 못 써. 만약 쓸 거야 쓸 거면 돈 내놔. 이런 식으로 해코지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아예 뭐 돈 납부하고 이런 거에 상관없이 그냥 잠가버린 경우가 많아요. 이걸 이제 면사무소로 이런 데서 찾아가서 항의를 하고 신고를 하잖아요. 돌아오는 답변이 뭔지 아세요? 아, 알아서 잘 이렇게 주민들끼리 화합해서 그게 화합이 되면 너한테 찾아갔겠니? 씨. 그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아예 거기 땅하고 집을 다시 내놓고 마을 변두리로 나가서 막 지하수를 뚫고 사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시는 분들 중에도 그런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귀촌지를 구하실 때 주변에 이렇게 주소하고 이런 것들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이름 같은 걸 보시면 돼요. 성씨가 다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들어가려는 마을에 주변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성촌 같은 경우에 걸러야 되는데 확인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근처에 슈퍼 같은 데나 아니면 이장님들한테 연락처 있죠. 연락처. 전화번호부. 시골은 아직도 이렇게 전화번호부가 나옵니다. 이름이 다 적혀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달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이름이나 성씨들이 쫙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거 보면 대충 감이 옵니다. 근데 이제 좀 큰 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쪽이 내가 집성촌인데 이쪽은 집성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지역이 집성촌인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등기부등본 있죠? 그 700원씩 내서 확인하는 거. 그러면 내가 들어가려는 마을에 그 주소는 다 붙어있잖아요. 문 앞에. 그 주소를 확인하신 다음에 아니면 네이버 지도로 보시고 확인하신 다음에 등기부등본을 떼어보세요. 그러면 성씨를 확인하시면 돼요. 근데 그 성씨가 다 같다 그러면 거기 집성촌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인하셔서 물론 모든 집성촌이 있는 데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저희가 피해 사례라든가 어떤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하면서 또 저희가 방송을 하다 보니까 많이 취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접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피해 사례가 생기는 게 한 만 건 정도에 한두 건이라고 하면 집성촌은 한 1,200건 중에 한두 건 정도로 훨씬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들어가실 때는 그런 부분들을 잘 확인하시고 들어가셨으면 좋겠다.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특히나 그 마을에 들어가서 귀촌하시려는 분들 있잖아요. 귀농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왕이면 마을의 중심부 있죠. 중앙 쪽보다는 외곽 쪽으로 빠지세요. 왜냐면 아무래도 도시에서 살다가 들어오신 분들은 라이프스타일이 시골에 계신 분들하고 좀 달라요. 저희만 해도 그렇죠. 저 몇 시에 자죠, 보통? 새벽에. 그렇죠, 새벽에 자죠. 근데 보통 시골에 계신 어르신 분들 겨울 같은 데는 한 8시? 여름도 한 10시면 다 주무세요. 맞아요. 근데 우리 막 불 켜져 있고 노래 듣고 이러죠.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바로 내 옆에 집이고 바로 담장이 붙어있는데
새벽이나 아니면 늦은 시간 10시 이후에 막 숯불 피우고 고기 피우고 막 사람들 와서 웅성웅성거리죠. 100% 난리 납니다. 저희도 그런 거를 좀 고려했기 때문에, 왜냐면 내가 내 라이프 스타일을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마을에서도 최고 외곽 쪽에 조금 동떨어져 있는 곳에 구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새벽에 밖에 나가서 노래 부르고 해도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주변에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다 연세가 많으시고요. 그리고 집과 집 간의 거리가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느 정도 떠들어도 들리지가 않으세요. 그리고 이제 또 보청기 끼시고 대부분 생활을 하시는데 저녁에 보청기 빼고 주무시잖아요. 맞죠. 저희가 선물 같은 거 드리려고 이번에도 명절날 집에 찾아갔거든요. 밖에서 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못 들으세요. 분명히 안에서 TV 틀어놓고 계시거든요. 근데 못 들으세요. 저희가 문을 막 계속 두드려도 못 들으세요. 그러니까 저희 도시에서 들어온 사람들하고 기존에 계신 원주민분들하고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마을 외곽 쪽에 인근 집들하고 좀 안 접해 있는 그런 장소를 좀 구하시면 굉장히 서로 살아가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저희가 일전에도 여러 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타운하우스. 절대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것도 앞에 두 번째 얘기했던 거랑 같은 이유예요. 왜냐면 타운하우스는 사실상 그 정원을 공유하게 돼요. 담장 하나.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옆에서 얘기하는 거, 옆에서 담배 피는 거, 옆에서 개 키우는 거, 이런 모든 소음들이 공유가 되고요. 특히나 어느 한 집에서 개가 밤에 웡 하고 울잖아요? 그러면 그 타운하우스 전체에 있는 개들이 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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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웡 울어요. 그러면 이제 나는 좀 일찍 자는 편이야.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러면 말짱 꽝 되는 겁니다. 거기가 불면증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타운하우스는 특히나 아무리 싸고 이래도 들어가지 마세요. 특히나 이 처음에 타운하우스를 들어가시는 분들이 왜 그러냐면 시골 가서 무서워서 타운하우스를 들어가세요. 옆에 사람들이 사니까 안심이 되는데 그 나중에 그 옆에 나한테 안심을 주던 그분들 있죠? 눈도 마주치기 싫어요. 아주 꼴도 보기 싫어 그냥. 이웃이 아니라 이제 적이 됩니다. 나중에 하면. 이거는 지금 제 주변에 살아본 친구들, 지인들 다 하나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타운하우스에 들어가서 꼭 똥인지 된장인지 본인이 경험하신 다음에 후회하지 마시고 꼭 하지 마세요. 타운하우스 들어가지 마세요. 난 그래도 타운하우스 들어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월세로 일단 한 1년 살아보세요. 맞아요. 그러고 나서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귀향인가 오도이촌. 이 많은 마을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최근에 이제 시골 같은 데 가보면 빈집처럼 보이는 집들이 많아요. 예. 근데 알고 보면 주말에 와서 이제 약간 피크닉을 즐기려고 오시거나 아니면 이제 명절 때만 뭐 벌초할 때만 오셔서 이렇게 생활하고 또 모임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약간 심적으로 자기는 여기에 아직도 살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 외지인들 뭐하러 들어왔지 이래요. 너도 외지인이야. 여기가 부모님이 살던 데지. 네 어릴 때 살던 데지. 너 지금 딴 데 살잖아. 근데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여기는 아직도 우리 동네예요. 그러다 보니까 와갖고 이것저것 감시하고 트집 잡아요. 괜히 뒤짐지고 와갖고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고. 마치 현지인처럼. 그러니까 처음에 집을 짓고 막 들어와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현지인인 줄 알고 막 어르신인 줄 알고 인사하고 막 그러거든요. 알고 보면 서울 사람이야. 근데 괜히 마치 현지인처럼 뒷짐 딱 지고 어르신처럼 이렇게 설렁설렁 이러고 다녀. 그게 이제 터세버리는 거야, 터세. 괜히.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내가 뭐 지하수를 뚫는다든가 아니면 뭐 주차장을 좀 확장한다든가 아니면은 측량을 해보다 보면 시골 집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측량이 잘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내 땅이 좀 포함된 경우가 많아요, 옆집이. 그러면 그걸 측량한 대로 말뚝을 꼽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표정이 싹 바뀌어요. 자기 땅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기 땅이 더 많아진 건 상관없겠죠. 근데 자기 땅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해꼬지예요. 실제로 제가 어느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잘 아시는 그 농막을 놓고 사시는 분들께서도 그런 경우를 한번 당하셨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어차피 주말이나 가끔가다만 집에 오시기 때문에 마주칠 일이 없으니까 그냥 계속 신고하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을에 귀향인들이 많거나 아니면 그 오도이촌 하는 그런 마을들이 많은 데는 조금 들어가실 때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돈 달라는 마을. 근데 이게 뭐 마을 회관에 뭐 떡 좀 돌리고 막걸리 좀 돌리고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그런 돈으로 한 2, 30만 원씩 이렇게 좀 해라라고 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그 정도면 문제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저희도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아직 안 끝나서 이걸 못한다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이장님한테 30만 원을 드려서 나중에라도 좀 이렇게 해라라고 드리려고 하니까 이장님 나한테 주지 마. 우리 내일 임원들 모임이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총무님한테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우리 이장님은. 근데 이런 마을이 정말 손에 꼽힐 정도예요. 잘 없어요. 보통은 어때요? 돈 받는 마을들은. 야, 일단 줘봐. 300, 500, 1000. 저희가 그 전에 올린 영상 한번 보셨죠? 기본 2, 300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데는 자기 고향에 아버님을 이제 묻으려고 지나갈 장의차가 지나가야 되는데 통행용 내놓으라고.
그런 마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돈 달라는 마을들은 무조건 걸으셔야 됩니다. 왜? 들어올 때부터 돈 달라고 하면 나중에 집 짓고 살기 시작하잖아요. 평생 외지인으로 돈 뜯기는 거예요. 뭐 행사하잖아요. 아, 천조 좀 해. 아, 돈 좀 내. 너 돈 많잖아. 이 시골에 사신 분들은 외지에서 직접 들어오잖아. 그러면 다 돈 많다고 생각하세요.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뭐 마음이 아파서 왔는지, 정말 있는 돈 없는 돈 끌고 갖고 시골에 살고 싶어서 왔는지 그런 거 궁금하지 않아요. 어, 외지에서 왔어? 집 지었어? 어, 부자네. 어, 돈 좀 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들어올 때부터 돈을 달라고 한다? 거기는 안 봐도 뻔합니다. 예전에 저희가 이제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막 찬조, 마을 어르신들 칠순잔치인가? 해갖고 이제 마을 잔치를 한대요. 근데 거기에 찬조고 만낸다고 이장에 가서 두드러 팼어요. 외지인을. 돈 얼마 들어갔다? 50만 원인가? 찬조라고 했는데 아니 그런 것까지 왜 내가 찬조해야 되냐? 그리고 나만 걷지 말고 그럼 다 걷어라. 그럼 나도 내겠다고 하는데 아니야 너만 내래. 너 외지인이니까. 근데 그래갖고 주먹. 안 낸다고 하니까 주먹을 때렸어요. 그런 사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선에서 뭐 어르신들한테 막걸리하고 떡 돌리는 선에서 내가 2, 30만 원 쓰겠다라 이런 것들은 상관없지만 뭐 마을에 들어왔으니까 마을 발전기금이다 뭐다 해서 돈 달라고 하는 마을들은 그냥 믿고 걸으세요. 특히나 이런 것들을 근데 들어가기 전까지는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걸러야 됩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렇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일 좋은 건 몇 가지 마을을 선정하세요. 집에 따라가지 마시고 본인들이 좀 살고 싶어하는 마을을 선정하신 다음에 가서 이장님하고 몇 마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바로 답 나와요. 그 마을 분위기. 왜냐면 저희도 집을 구하고 땅을 구할 때 이장님들한테 문자를 보냈었어요. 쫙 그 연락처를 받아갖고 면에서. 이장님들은 외부에 연락을 할 수 있게끔 번호가 다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야 연락을 하니까. 근데 그걸 받아서 연락을 했거든요. 몇 분한테 문자를 보냈죠? 그때도 50분 이상이셨어요. 네. 근데 딱 두 분한테 답장이 왔습니다. 그중 한 분이 우리 이장님이셨어요. 아, 그래서 이제 이장님하고 소통하게 되고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이 마을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만 봐도 아, 이 이장님이 소통을 좋아하시는구나, 외지인을 반기는 마을이구나 아니구나라는 게 딱 보여요. 저희가 이제 예전에 한번 썰 푼 적이 있는데 안동의 모 마을 같은 경우에는 전화했더니만 우리 마을에 그런 거 없으니까 전화하지 말라고. 근데 마침 내가 땅을 내놨으니까 우리 땅 좀 사. 그런 이장님이 계셨어요. 시세 4배를 불렀어요. 이런 것들을 알아보면 최근에 거래된 1억들이 다 남잖아요. 그 지역에. 근데 그 시세 4배를 부르더라고요. 아예 싸게 주는 거네. 이 마을엔 이 땅밖에 없으니까 여기 살람 사고 말람 말을 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귀농귀촌할 때 좀 귀촌하면 안 되는 지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이 특히나 인생의 후반부를 보내려고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퇴직금 받은 거랑 모은 돈이랑 이런 거 해서 땅 사고 집 좋은 거 져서 들어갔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정말 암담합니다. 더군다나 내가 아직 젊어갖고 에이 뭐 안 되면 이거 뭐 팔고 나가지 뭐 이런 상황도 잘 안 되잖아요. 특히나 귀촌했을 때 정말 위치가 좋은 곳이 아니라면 내가 드렸던 어떤 비용보다 더 못하게 받고 나와야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그 귀농 귀촌을 선택하실 때 조금 많은 발품을 좀 팔아보시고 여기저기 본인들이 귀촌하려는 마을들의 이장님들 적극적으로 만나보세요. 자꾸 보면 안 만나보세요.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 만나보면 자꾸 뭐 땅값 올린다 괜히 이런 소리 하거든요. 부동산에서도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무조건 만나보세요. 왜냐면 땅값 조금 더 주는 게 낫지 나중에 갔는데 막 집성촌 걸리고 막 길 막고 막 마을 발전기금 내라 수도 잠그고 이러면 골치 아픕니다. 그리고 거기가 광역수도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그리고 지하수가 원활하게 잘 파지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도 잘 체크하세요.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도 여러 번 올렸지만 그 오수관 들어가는지 상수도관 들어가는지 이 맨홀 뚜껑 확인하면 확인할 수 있다고 제가 한번 알려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앞으로 제가 꿀팁도 많이 올려드릴 테니까 저희 자교작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니 지금 요새 텃세 그렇게 뉴스가 하도 많으니까 농촌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도 오늘 피해야 되는 지역에 대해서 얘기를 본의 아니게 하다 보니까 혹시나 오해하실까 봐 그런데 저희는 엄청 마을도 잘 골라서 지금 잘 적응하고 있어요. 3년 차잖아요 저희가. 정말 잘 적응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귀농귀촌인들도 너무 이것저것 재지 마시고 먼저 다가가야 된다는 거 꼭 알아주셨으면 그렇죠. 좋겠습니다. 그렇죠.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마을 행사 먼저 좀 참여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도 3년차 정도 되다 보니까 저희보다 늦게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진짜로 자기들까만 딱 싸갖고 진짜 외부 활동을 하고 자기들만 쫙 있는 사람들 있죠. 조금 꼴보기 싫어요. 그런 거 저희도 싫다고. 저희도요. 저희도 외지인인데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 사람들 보면 꼴보기 싫어요. 그러니 기존에 계시던 분들은 어떻겠어요. 그래서
시골에 들어오면 시골에 문화가 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조금 맞춰주시고 대신에 너무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들은 여러분들도 거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가 어디로 귀촌하라고 맨날 홍보합니까? 여주! 그렇죠. 여주로 오세요. 그리고 이제 귀촌인들끼리 또 힘을 모아서 합쳐서 또 혹시나 불합리한 것들이 있으면 또 대응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여주에 꼭 귀촌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귀농귀촌 정보 많이 드릴 테니까 달그닥TV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행복한 추석 보내세요. 해피 추석!